단어를 알려드립니다. 프리안 닥터! 자, 최근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거공간 1위가 바로 전원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네. 우리 지혜 씨가 약간의 그 꿈을 좀 맛보기 를 하지 않았나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좋아보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따다다다짜. 네. 잘 골랐어, 잘 골랐어. 아주 마음에 들어. 너무 행복했어요. 네. 사실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남이 지어놓은 집에 잠깐 몸을 얹었다가 그치. 왔는데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허브를 따고 그래서 저희 딸이 쟁반에다 허브를 막 이렇게 놓더니 음식처럼 해가지고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 하면서 다시 서울에 오자마자 공부를 빠지게 됐어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과연 괜찮은 것이 네.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전원주택의 네.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네. 오늘은 모두가 꿈꾸는 전원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네. 합니다. 먼저 특별히 모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건축가 윤재민님 그리고 인테리어 전문가 조희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과 인테리어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너무나 든든한데요. 저희가 전국 각지의 전원주택들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왔죠. 그렇습니다. 두 전문가들이 직접 고심 끝에 엄선해 주신 곳들인데요. 지금 바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제천이 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기도 좋고요. 물도 많습니다. 자연 즐기기에도 너무 좋죠. 근데 지붕이 뭔가를 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도 들고 산을 옮겨놓은 것 같은 그 모양이 되게 예. 특이하네요, 진짜. 예, 이 집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원래 집이 두 채였대요. 예, 할아버지가 지은 집을 아버지가 50년 만에 재건축하셨고 그 아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 집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채를 어긋나지 않게 한 자리에 딱 모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지붕을 연결을 한 거죠. 얼핏 보면 손을 많이 안 댄 느낌이에요, 지붕 빼고는. 약간 눈. 야. 촬영한 날 또 때마침 눈이 또 내렸다고 하는데. 정말 멋들어지네요. 근데 이거 지붕 재료가 너무 궁금합니다. 질감이 굉장히 특이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와 지붕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예. 네, 실제 재료는 천연 슬레이트입니다. 거기다 옛날에는 그 삼겹살 많이 구워 먹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슬레이트를 삼겹살로 많이 닦아 먹었는데. 야, 근데 옛 느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게 너무 좋아요. 야, 요즘에 이런 느낌 찾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죠. 제작을 하셨나 봐. 지붕도 그대로 손가래가 있네요, 진짜. 야, 근데 지붕 모양이 안에서 보니까 또 더 특이하게 느껴져요. 야, 멋지다. 돌마당이 너무 집에 잘 어울린다. 요즘은 또 잔디마당이 일반적인데 네. 돌마당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의 매력 중 하나가 이 돌마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금 구들장을 활용을 하셔서요. 디딤석으로 사용을 하시고 또 파세스 같은 느낌을 또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잔디마당이 사실은 관리가 좀 힘들잖아요. 맞아, 깎아줘야, 예, 깎아줘야 되고. 깎아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돌마당 같은 경우에 그 배수가 용이해서 관리도 굉장히 편해요. 그치. 예.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잔디보다는 실제로 좀 관리하기 편한 이런 그 디딤석하고 돌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추세이기도 해요. 네. 네. 어머. 야. 오, 저기는 또 약간 현대적이다. 팻마루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 건데 야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저기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동동주를 네. 마셔도 될 것 같고. 네. 이게 뒷마당인가 보다. 와, 가마솥. 아. 가마솥 여기다 이제 막 따끈한 밥, 뭐 닭볶음탕 이런 거 해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약간 세월의 흔적도 보이고 참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이 있는 물건들을 다 인테리어 소품들을 그러니까. 활용을 하셔가지고 옛 것에 대한 감성이 많이 묻어나게 인테리어도 활용을 하셨어요. 안을 보죠. 야 내부는 되게 신식이다. 예, 네, 완전 신식이네요. 나 바닥에 앉아야 되는 줄 알고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동선 마음에 드네요. 괜찮다, 예, 괜찮다. 요리하면서 거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가족들하고 식사하면서 시간 보내기 좋거든요.
근데 딱 고개를 들으면 지붕은 또 옛날 거야. 야, 스케일이 어마어마지않네요. 저기 자세히 보면 그 언제 지었는지 상량 네. 일자를 적어놓잖아요. 아, 저기 뭐라고 써있네요? 네. 저게 뭐예요? 상량문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상량문이 꼭 한옥에는 꼭 있었던 네.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집을 뜯어보면 상량문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상량문이 뭐냐면 이 집을 고친 이유, 그 다음에 언제 지어졌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록을 담아놓은 것들이에요. 1972년도에 처음 아버지가 이 집을 지으실 때 이 상량문을 사용하셨다고 해요. 야, 근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근데 대부분 이게 오래된 거면 사실 재건축을 하지 리모델링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리모델링을 한 이유가? 건축주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최대한 그 고향의 감성을 살려서 노후돼서 불편한 점은 좀 개선을 해서 이런 조화가 맞게끔 그런 공간을 주택을 새로 짓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게 진짜 이 가문의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집 같아요. 여기가 참 좋다. 가운데 이렇게 좀 중정 같은 느낌도 있네요. 분위기 좋다. 저녁 때도 괜찮네. 와, 이게 방 창문에서 바깥 풍경 보는 게 정말 그림 같고 다른 계절도 어떨까 이렇게 사시사철 다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액자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창문이 액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자연 속에 포근히 안겨서 그냥 타임머신 타고 한 집안의 역사를 저희가 집과 함께 구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상을 보면은 이제 보통 정성이 들어간 집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집을 지으려면은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상 1층 규모의 주택이었고 대지 면적 461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15.41제곱미터, 설계 기간은 뭐 2개월, 네, 굉장히 짧은 거죠. 예. 그다음에 시공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려서 비교적 되게 짧게. 이 경우는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그러면은 경우입니다. 설계 기간이 2개월 이상도 뭐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나 봐요. 네, 그럼요. 그 이상도 있죠.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기간도 기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계산을 또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우리가 알아야 또 나도 할 수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설계 감리 또 시공비 네. 이게 두 개 다 따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가 궁금해요. 예. 일단 뭐 이 집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집은 뭐 총 3억 원 가량 들었다고 합니다. 3억? 생각보다는 좀 적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살렸나 보다. 그다음에 이 주변 동네 시세가 같은 평수 기준으로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든다고 하니까 두 배를 더 썼어요. 이분은 훨씬 더 많이 쓰신 거죠. 물론 이제 가치 보존에 신경 쓰고 네. 그러니까 살릴 걸 살려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릴 걸 살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자, 로망의 현실로 국내 최고의 전원주택 두 번째로 만나볼 집은 IM 마당 플렉스 하우스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집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해 있다고 하죠. 야, 근데 집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사이즈 커. 오, 크다. 와, 이 규모 어떻게 돼요? 뭐 지상 2층 건물이고요. 그 대지 면적이 724제곱미터, 그다음에 건축 면적이 229.29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일단 프라이버시를 살렸어. 남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거기다 이제 앞에 자작나무를 이렇게 살짝 배치를 해주셨네요. 근데 중간에 담장이 이렇게 좀 한 번 딱 끊어져 있네요. 이게 끊어진 이유가 원래 그 전면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설치하려는 그 목적도 있었고요. 예. 지금은 뭐 그 폭을 줄였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낮은 그 담은 그 거실에서 그 경관을 확대하게 보여주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약간 높은 담은 브렉퍼스트 공간을 그 도로로부터 안 보이게끔 약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밖을 보고 싶을 때는 낮은 담장 쪽에서 보고 식사를 할 때는 가려진 쪽에서 하시고. 사실 제가 직접 설계한 집입니다. 본인이! 언제 올리셨습니까? 예, 막 귀여우셔. 예, 언제 올리신 집이에요? 2022년 작년이죠. 네, 5월에 지어진 집입니다. 얼마 안 됐죠? 따끈따끈하네요. 네. 아니 저희가 녹화 전에 들었는데 여기 이사 오자마자 이 아내분의 건강이 좋아지셨대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네,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목적이었고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네, 뭐 건축주의 말을 뭐 그대로 전하자면 서울은
항상 시끄럽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해요. 직접 건축주께서 의뢰하신 그 양평 집에 와서 사실 거짓말처럼 잠도 잘 주무시고 네, 심적 안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아, 좋다. 네. 자, 주차장을 지나면 바로 드넓은 저렇게 마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 멋있다. 야,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저 마당. 전원주택의 가장 뭐 알파이자 오메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뭐 야외 식탁도 있고 날 좋을 때 저렇게 브런치 먹으면 뭐 카페 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런데 카페 가려고 우리가 2시간씩 차로 가잖아. 그러니까요. 네, 와. 집 앞이야, 저게. 아, 바비큐 들어가야지. 네, 건축주십니다. 아, 표정이 진짜 좋아 보이신다. 행복이 느껴져. 와, 너무 좋다. 아, 저거지. 와, 저런 주택, 저런 마당이 있으면은 진짜 통창 너무 좋다. 아, 저거지. 화이트 톤의 통창이 있으니까 마음이 막 탁 트인 느낌이. 저게 전원주택의 매력이죠. 저 뒷마당도 사실 있어야 돼요. 저 공간에. 뭐 짐도 놓고 여러 가지 할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계단도 있어. 옥상 있어. 야, 근데 옥상도 무슨 마당 있는 것 같은데요? 좋다. 야, 저기서도 약간 가끔 이렇게 하늘도 좀 바라봐주고. 근데 집이 특이한 게 이렇게 겉으로 볼 땐 좀 분리가 돼 있지만 동선이 이렇게 좀 이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레벨이 조금씩 다른데 또 분리가 돼 있는 건 아니라 또 연결도 돼 있어. 네. 이 집 형태를 이루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능에 따른 형태, 그들의 연결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설계했습니다. 각기 그 다른 실들은 다른 자연환경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건축 잘하시는 분이실까? 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걸 보고 나니까 또 이렇게 예, 사람이 좀 달라 보이죠. 예. 그 전에는 아 조금 그래요 약간 네, 가벼웠죠. 예, 조금 예, 이준익 감독님 정도로 생각 닮은 걸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와 다르네요. 들어갑니다 이제. 야 미치다. 거실 그리고 또 부엌 공간. 화이트하고 우드에 좋아하네요. 와. 야, 와. 주방도 이쁘다. 아, 저런 것이 있으면 제가 요리를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야, 근데 정리가 참 잘 돼 있긴 하네요. 오, 보조 주방도 있어. 저기서 곰탕은 저런 데서 끓이는 거고요. 실제로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주방 공간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도 요리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요리하면 훨씬 또 행복한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저 책장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엄정화 씨 집에 있는 저 너트북 봤거든요. 눕혀서 넣는 거. 책을 이렇게 가로로 전시할 수 있는 제품. 맞아요. 사이즈별로 사서 벽장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책꽂이죠. 네. 거실도 짠 깔끔하네요. 딱 뭐 영화 보기 좋게 배치를 해두시고요.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비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예뻐가지고. 별채도 있어. 야, 중정이 있어, 저기. 깔끔하다. 분리된 별채예요. 일할 때는 오피스룸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손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활용도 있게 게스트룸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대요. 바비큐 먹고 소주 한잔 한 다음에 자고 가. 아, 그렇죠. 네. 자고 와야죠, 거기서 양평에서. 그다음 친척분들 오시고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 오시고. 자, 1.5층 구조.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게 포인트야, 다 이렇게 딱 보면. 1.5층을 만든 이유가 계단 단수를 좀 줄이고 그 마당층을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1.5층을 두고 그다음에 예, 마당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건물 하부 공간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 구성미도 있고 그다음 뷰도 달라지고 이런 예, 다목적입니다. 진짜 깔끔해서 너무 좋다. 호텔 느낌이에요. 지금 건축주 부부 안방인데요. 아, 호텔이다 호텔. 가구가 굉장히. 와. 야. 와. 잠 잘 오겠다. 뷰가. 잠이 안 오지 않을까요? 대체 본다고? 와, 아, 병치를 보내라고. 네. 진짜 호텔이다 호텔. 아니 이 집을 보고 나니까 우리 건축가 윤재민님의 피땀 눈물이.
고스란히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건축가님한테 이제 눈에서 막 화가 나올 지금 정도로 반했어. 예. 요 집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견적을 받아보고 내가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보고 싶은데 좀 알려줄 수 있을지 한번 예. 이 건축주와 함께 우리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 기간만 이제 공을 많이 들여서 1년 넘게 걸렸고요. 와, 1년. 네. 와. 그래서 조경을 포함한 전체 건축 비용은 한 대략 1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이거는 땅값을 빼고? 땅값 빼고요. 와, 네. 와 열심히 해야겠다. 한 15년 안에는 연락. 네, 사실 경기도 양평이 워낙 서울과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뭐 전원주택으로 너무 핫한 곳이기도 하고 전원주택을 좀 지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의 발길이 참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양평군 문호리라는 동네 자체가 송파에서 40분 정도 거리고요. 서종 IC에 나와서도 바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문호리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 커피로 유명한 뭐 테라땡땡부터 시작해서 문호리 자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최근에 말로 양평의 청담동이다 이렇게 또 불리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뭐가 좀 많다고 하니까 좀 저도 좀 약간 혹한 것 같아요. 인프라가 많다면 맞아요. 생활하기 편리하다는 거죠. 제일 좋죠. 그것 때문에 사실 교외로 나가서 산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 집 보면서 주택과 내외부가 좀 연결이 돼 있고 마당이 곳곳에 있고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인테리어 전문가 조희선 님이 보셨을 때 혹시 이 집에 인테리어 팁을 하나 주고 싶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구나 패브릭에서 조금의 컬러 포인트를 조금 더하면 어떨까? 예, 지금 느낌은 자연에 대한 요소들이 네. 있는 뉴트럴 컬러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 포인트가 조금씩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그래, 네. 네.